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클럽하우스에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좀 비디오를 만들어서 Q&A 섹션에 집어넣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화를 복기를 하면서 최대한 빼먹은 게 없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복기를 하면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클럽하우스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기도 한데 질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학부생 한 3학년 정도 된 학생분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관심이 되게 많아. 그래서 건축 쪽 디자인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그룹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무 할게 많은 거야.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다,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아두이노, 뭐, 로보틱스, 뭐, 할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옵티마이제이션, 뭐, 되게 많죠.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거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혹은 이런 팀을 혹은 이런 회사를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거 언제 다 하나?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특별히 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로 바운더리를 치죠. 이 바운더리를 칠때 시작점도 주고 좀 어떤 정신적인 스탠스를 어떻게 잡고 공부를 할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것들의 대화의 흐름들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어떻게 이거 다 알아서 하는 거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할 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에 보여지는 거는 되게 다양하게 보여지겠죠. 뭐 파라메트릭 혹은 뭐 옵티마이제이션, 뭐 에이전 베이스 디자인,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게 다 다르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건축을 디자인을 공부를 했어. 그러면은 실제 업무를 뛰면서 뭐 사이트도 다 다를 거고 건물 형태도 다 다를 거고 다 다를 건데 그거 여러분들 다 준비해서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몇몇 중요한 프린시플들을 배우고 이 프린시플들을 배운 것들을 뭐 사이트가 바뀌고 어떤 용도가 바뀌고 그 건축주의 니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제 버무리면서 기존에 학습된 어떤 그 중요도 이런 것들을 잘 드리븐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죠. 예,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약간 CS 쪽에서 있던 여러 가지 영역들을 디자인에서 이제 끌고 와가지고 접합을 시키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이 디자인에 제가 전에도 비디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나를 기준으로 그걸 보게 되면은 그 내가 보이는 각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볼때 특별히 결과물 위주로 본다고, 결과물. 그래서 야, 막 이렇게 하니까 뭐가 막 움직이고 뭐가 막 바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가 막 되는 것 같아. 막 뭐가 있어 보여. 그리고 특별히 파라메틱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막 슬라이드를 막 그라스호퍼 같은 거 가지고 슬라이드 바뀌면 막 벽체가 막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약간 이런 이그젬플들의 결과물들을 딱 보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다 다를 거야.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저도 이제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들을 보게 되면 정말 질문자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실력과 의도, 뭐 시작점을 알수 있듯이, 그 위치를 알수 있듯이, 그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에 겁먹지 말아라. 이게 결국 어떤 강조점을 어떻게 드러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앞서 질문자가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걸 내가 다 준비해놓고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사실. 한 30대, 40대 이렇게 살다 보시면은, 아,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배워가면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러닝 커브를 짧게 끊으시면 끊을수록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러닝 커브를 짧게 끊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훈련들, 학습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과거에 진짜 수많이 해보고 틀려보고 해보고 틀려보고 막 이런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좀 최적화될 수 있는 방법론 같은 것도 좀 갖고 있는 거죠.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도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과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 빠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러닝 커브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회사가 바뀌든 팀이 바뀌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개념만 명확하게 갖고 있다 친다면 이게 드러나는 부분들의 문제인 거지. 이걸 100%다 준비해가지고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리고 준비해서 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뒤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야. 따로 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히든 보이지 않는
그런 좀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작도 전에 지쳐버려요. 그래서 뭐 제 프로젝트를 보면서 뭐 남주님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것들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도 이거를 다 이해를 하고 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물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오고 그 프로젝트의 중요도가 어느 쪽으로 우리가 무게중심을 잡고 프로젝트를 운영해 나갈지 판단이 쓴다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학습을 해야겠죠. 학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지 내가 모든 걸 다 싹 준비를 해놓고 딱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분들에 비해서는 제 경력이 많잖아요. 한 10년, 막 15년 이렇게 이상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실무 나오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우시면서 시간이 흐르면은 좀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고 그러면 이 공통분모가 아 대충 이런 거였네 아 이게 파운데이션이었네 이거에 좀 중점을 둬야겠네 이제 그런 좀 센스가 생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좀 이렇게 지금 그래 너가 얘기한 것처럼 네 눈에는 다양하게 프로젝트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인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떤 근거이면 나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제가 이 NJ 채널을 통해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파운데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파운데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를 이거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파운데이션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파운데이션이 없어서 해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한계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너무 중요했다고 하는 걸 깨닫고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야. 파운데이션을 하면 할수록 몰랐던 부분들이 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작업하는 부분들이 다 뜯어져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게 딱 통일장 이런 것처럼 하나로 뭉쳐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는데 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들이 그 경지까지 몇 번의 도약을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 어떤 의미로 보면 시간을 쏟아야 된다. 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유행 타고 불나방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은 진짜 그것들의 머릿수만 채워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20대 때 30대 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거기다 시간을 투자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파운데이션에서 그 쌓아놨던 내공이랑 체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오더라도 아 이건 여기서 이렇게 좀 뭔가 다르게 접근해야겠구나 아 이 부분은 여기서 좀 다르니까 이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둬야겠구나 이런 센스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좀 제가 클럽하우스에서 길게 설명했는데 이게 얼만큼 잘 생각이 나서 복귀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 첫 번째 파운데이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우리는 그 CS, 컴퓨터 공학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컴퓨터 공학에 대한 언어, 그러니까 디자인,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면 디자인 언어도 중요하지만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코딩에 대한 언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뭐 그라스호퍼 이런 걸 넘어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너무 코딩스럽지 않고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약간 파이썬이나 뭐 C#, 뭐 자바 뭐 이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하고 권해드리거든요. 너무 C, 뭐 러스트, C++ 이 레벨에서 시작하는 거는 내가 건물을 시공하기 위해서 막 콘크리트 재료를 뽀개가지고 저기 모래를 갖고 콘크리트 재료를 뽀개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야. 나중에 해야겠죠. 알아두면 좋은데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그 단계에서 할 필요 없고 파이썬, C#, 뭐 자바 정도의 언어를 가지고 이 언어 좀 깊게 파라. 그게 파운데이션이다. 깊게 어떻게 파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게 되면 변수 같은 거 만들고 뭐 어레이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들 혹은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있는 API들 예를 들면 라이노스크립트 신텍스라든지 어떤 API들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그냥 그거를 콜하고 리턴 밸류 받아서 그냥 데이터에 넣고 요 정도 선일 거예요. 여기서 조금 내가 좀 더 한다라고 하면 함수 선언하는 거 함수나 펑션, 데피니션 이런 것들을 디파인 함으로써 함수로 약간 이렇게 좀 구성을 잡는 이런 느낌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디자인 스크립트를 한다면 여기가 아마 99%가 다 이 정도 선일 거예요. 예. 사실 왜 이 정도만 해도 문제가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언어를 아까 내가 말씀드린 정말 파운데이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기초의 시작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거야.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느낌이야.
내가 영어를 가지고 유학을 가고 취직을 해서 외국 사람의 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막 단어 어느 정도 기본 단어 외우고 오형식 동사까지, 그러니까 오형식 문법까지 이제 안 상태야.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게 러닝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언어처럼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작업하는 이유가 한번할때 잡고서 그냥 12시간씩 한 며칠 때려 박으면은 진짜 한 5개월, 6개월이면은 거의 다 끝나거든요. 진짜 마음먹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진짜 도끼 품고 하면 할수 있어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까 봐. 어렵게 생각하면 마음의 장벽이 있으면 많이 못 가요. 오래 하다가 합리화해 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짜는 거죠. 뭐 클래스로 짜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같은 걸로 만들던 어쨌든 간에 나만의 어떤 커스텀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만드는 거야. 그러려면 뭐 클래스라는 개념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펑셔널 패러다임,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가지고 그게 장점들을 뜯어가지고 좀 이렇게 조합하는 훈련들. 그러다 보면 결국 데이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계산해서 다시 또 업데이트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인 거고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클래스에서 오는 혹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있던 여러 가지 그좀 이렇게 개념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안 상태에서 계속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대충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뭔가 어떤 스타일이 잡혀. 제 생각에 이게 여기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지 말도 서로 통하고 약간 그래요, 하여튼. 예. 이건 진짜 제가 좀 되게 세게 얘기하면은 저는 데이터에 관련돼가지고 혹은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이 튕겨져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말이 이렇게 좀 잘, 개떡같이, 설떡같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임에도 불구하고, 코딩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코딩을 못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박사를 했어도 말이 안 통한다니까, 그쪽 분야에서. 그러니까 CS 분야가 아니라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박사를 했고 근데 그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없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는 게. 또 이제 그분들만의 그게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생각엔 말이 안 돼. 하여튼 그런 게좀 있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쪽 부분들을 거기까지가 가능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할수 있는 시작인 거야. 마치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서서 달릴 수 있고 뛸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제 생각엔 딱그 스타트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은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수영을 하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왜? 난 이거에 대한 생태계를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어느 정도 내가 체화가 시켰어.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 돼. 뭐 머신러닝이든 뭐 인공지능이든 뭐 옵티마이제이시든 에이전 베스 디자인이든 뭐든지 간에 이 체력이 돼 있다면 하세요,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진짜 중력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마음껏 할수 있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파운데이션이 되고, 두 번째 파운데이션은 이제 앞부분에 지금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니까, 컴퓨테이션 하는 거 좀 봤으면,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던, UI, UX 디자인을 하던, VR, AR을 하시던, 건축을 하시던, 도시를 하시던, 그 개인적인 디자인에 대한 개념들은 일단은 너무 당연한 건 그건 뺄게요, 그거는. 빼고, 정말 이 디자인이 결국에는 화면에 뭔가를 그리는 거거든요. 화면에 뭔가를 그리는 거야.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면에 뭔가를 그리는 거야. 컴퓨터라는 미디움을 통해서 하면, 화면에 뭔가를 그리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공간, 3차원 공간상에 어떤 뭔가를 놔두는 거야. 포인트를 놔둔다? 라인을 놔둔다? 면을 놔둔다? 어떤 공간상에 뭔가를 놔두는 거예요. 뭐, 신러닝 같은 경우도 이게 별거, 이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도 결국에는 2D가 됐든 3D가 됐든 아니면 그냥 쭉 어떤 리니언 벡터 스페이스가 됐든 간에 이게 다 공간상의 좌표로 찍혀요, 결국에는. 그래서 리니어 알지브라 쓰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뭔가를 화면에 그려야 되는데 그린다는 의미는 결국 이 3차원 공간에 포인트들을 놔두고 이 포인트들을 연결하고 어떤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겠어요? 지오메트리가 생각나야 돼요. 기하학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이 기하학도 막 수학 시간에 막 문제 풀기 위해서 쓰는 그런 기하학 생각하지 마세요. 예. 딱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딱 이해가 좋아요. 첫 발을 내딛을 때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요즘 수학교 4학년, 5학년 배우더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좌표가 있으면 가운데가 0,0이잖아요. 그럼 1로 가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일로 가면 뭐야?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게 결국에는 어느 무한의 공간에 어떤 자를 딱 갖다놓고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시킨 거예요. 딱딱딱딱. 물론 그 안에도 쪼개서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다 유한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는 점을 찍을 거야. 뭐 3이라는 곳에. 그럼 3이라 점을 찍히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원 디멘션이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점을 찍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에 점을 찍히겠죠. 이렇게 점을 찍는 놀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축을 하나 더 해봐. 그러면 이게 UI UX 같은 경우는 화면이 이쪽이 0,0이고 이쪽이 X고 이쪽이 Y죠. 그러면 이 한 축이면 이제 한 축을 더 더하면 이게 두 개의 2D한 그 스크린이 나오겠죠. 3차원 같은 경우에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들 효과적으로 닫아볼까? 왜냐면 넘버가 하나, 두 개, 세 개니까. 그래서 벡터를 일반적으로 세 개의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벡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벡터 더하기, 빼기, 다 프로덕트, 뭐 크로스 프로덕트.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게 공간상에서 데이터들이 어떤 성질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센스를 잡으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몰라도 뭐 라이노 API나 뭐 맥스 스크립트, 메일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있죠. 유니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쉽게 계산해 줄 수 있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아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체력을 다짐에 있어서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옵티마이제이션,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런 건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진짜 그냥 약간 이런 거야. 머털도사에서 머터리가 이미 다 배웠잖아. 그 자기 그 머털도사 그 도사 이름이 뭐야? 그 머터리의 그 결국에 머리 뽑고 이걸 후 불어가지고 모든 맛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맛을 진작부터 가르쳐주고 걔는 어떻게 쓰는지 몰랐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거꾸리인가? 걔랑 싸울 때 그 모든 게 다 발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따 뒷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너무 표면적으로만 모르면 딱 그거 조금만 틀면 못해요,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이 지점에서는 그 기하학도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부하면서 왜냐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게.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해서 들어가면은 아니면 라이브러리 쓴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 라이브러리에서 뒷단이 어떻게 도는지를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 실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썼던 방법이거든요. 저는 회사에서도 제가 연봉을 막 거의 6개월 만에 2배 이상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남들이 한 달 걸릴 걸 저는 거의 혼자서 뭐 3일, 4일 만에 만들어 갔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나는 모든 라이브러리가 세팅이 돼 있어. 이미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기능들이 있네?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됐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크를 해보고 도네? 그러면 이걸 여러 가지 언어로 미리 만들어놔요. 그래서 완전 로우레벨 단, 언어에 이게 상관없고 어떤 라이브러리에 상관없이 그냥 퓨어 매스 같은 경우는 완전 로우레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막 벡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수 갖고만 할 수 있는 계산들 있잖아요. 심지어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것도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게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걔네들의 중간 레벨. 그러니까 아예 로우 레벨을 중간 단에서 얘네들 쿠킹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한 레벨은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그, 예를 들면 내가 뭐 파라메트릭한 걸 쓸 거야, 에이전 베이스 쓸 거야, 아니면 어떤 다른 데이터 프로세스를 쓸 거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바인딩 해주는 그냥 미들맨 정도만 해주는 거야. 사실 요 단에서만 코딩을 하게 되면은 요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 남들과 생각하는 풀이 달라요.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 그 파운데이션을 공부를 하시고 그 파운데이션에 대한 어떤 실력과 체력이 앞으로 얼마큼 롱런할 수 있고 빨리 바뀌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큼 빨리 따라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결정하게 돼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되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 불을 다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들은 다음에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하는데 어떤 코딩을 하냐면 되게 로우레벨 코딩 예전에 만들어 놓고 싶었던 거 적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져.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라이브러리도 만들고 내 개인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도랑치고 가지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나중에 또 이게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거의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웹젤이든 오픈젤이든 뭐 유니티든 언리얼 엔진이든 또 뭐 있어요. 뭐 라이노든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그런 CAD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냥 하면 돼. 왜냐면은 그냥 어차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그냥 벡터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변해도 그냥 윗단에서 변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다른 비디오에 설명해놨듯이 그런 게 있어요. 그 3D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라이노, 마야, 스케치업 매번 버전업 될 때마다 이거 언제 다 공부하지? 이거 언제 다 어떻게 다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들을 깊게 안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비디오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파운데이션을 이해하게 되면은 아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게 당연하지, 아 이거 불편했는데 고쳤네,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툴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프로그램을 잘 모르고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 툴을 쓰면은 오히려 이런 느낌이 나요. 야, 그 툴을 쓰게 되면 그게 한계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다시 뭐라고?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이걸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들을 그 버전업이 계속 바뀌던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한번 5분짜리 그냥 인트로덕션 뉴 피처 비디오를 보게 되면 어 그래 그런 게 나왔네 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따라가는데 절대 지장이 없어요. 아무리 버전업을 해도. 예. 제가 예를 들면 3ds Max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버전 2.5인가 3.1인가 그때부터 썼는데 지금 버전이 아마 2022까지 나왔겠죠. 근데 그나마 그 밥인 거예요. 예.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파운데이션을.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툴 배우는데 허겁지겁 막 끌려가는데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진짜 여러분들 작업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쓸 때 있다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걸 좀 다른 말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게 파라메트릭이든 뭐 옵티마이지시든 에이전 베이스든 간에 이게 그냥 형태만 바뀐 거야. 그 안에 돌아가는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필로소피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런 개념들 데이터 스트럭처도 또 완전 동일하거든요. 오히려 더 쉽게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내가 정확히 뭘 만들지를 아니까.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간을 물론 이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표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정보를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해야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진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중요도는 제 뒷부분에 좀 더 말씀드려야 되니까 계속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파운데이션이 되게 중요하고 이 파운데이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언어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픽스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약간 기초가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냥 펑션 하나 만들고 기초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 정도의 레벨까지는 가고 그걸 채야 되는 상태에서 몇 개의 프로젝트를 해보면 감이 잡힌다. 거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거기까지 간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점은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항상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지점 중에 하나인데 트렌드 위주의 문화인 거예요. 트렌드.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사실 뭐 인간 세상이 이렇게 돌긴 도니까 제가 2004년도 12월 달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스타트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에 인더스트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물론 관심사가 계속 바뀌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쭉 보는데 그때 몇몇의 키워드들이 항상 둥둥 떠다니는 게 있었어. 뭐 파라메트릭도 있잖아요. 뭐 VR, AR, 뭐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뭐 옵티마이제이션 막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뭐 사업도 따내고 국책 사업도 따내고 뭐 빅데이터에 관련된 막 글 같은 것도 써가지고 뭐라도 좀 하고 막 드론에 관련된 부분들과 막 융합시켜가지고 막 뭔가를 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는데 보세요. 제 17년 동안 봤을 때 그 트렌드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지금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그 트렌드가 없어지면은 그냥 모르겠어요. 어디 가셨는지. 물론 다른 직업을 할 수도 있겠죠. 저처럼. 뭐 저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파운데이션 없이 그 겉에 보이는 거기에만 딱 불나방처럼 왔다 갔다 하다 되면은 정말 시간이 지났을 때 남는 게 없어요. 뭐 그런 건 남겠죠. 이런 프로젝트 했어요. 뭐 이런 거 땄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 이제 NJ 채널에서 주장하는 건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학위, 뭐 유학 안 가도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실력에 맞는 대우를 받고 뭐 국내에 취직을 하든 이거에 이제 도움을 드리는 관점인 거잖아요. 그 컨텍스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는 것들은 정말 에너지가 낭비가 되게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유행을 타고 거기서 뭔가를 배워서 다른 걸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 잘 하셔서 가셨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때 유행을 탔을 때 막 떠올랐던 어떤 회사나 어떤 사람이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구글을 서치를 해봐도 그 이상 그 뒤에 팔로우업 컨텐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그냥 비즈니스 한 게 거의 결국 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포트폴리오 짧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즈니스도 있겠죠. 꼭 그걸로 뭐 돈을 벌고 사업을 안 따든다 하더라도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저도 그 당사자였고 거기서 오는 안 좋은 것들도 많이 경험을 했고 어떻게 하면 이걸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실수를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파운데이션을 강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막 여러 가지 키워드들로 이렇게 했고 사람들이 막 오,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막 여기서 세미나 여기서 워크숍 막 이런 거 한데 어, 저 사람 전문가인가 봐. 가서 얘기 듣잖아요? 들어보면은 아, 앞으로 5년 뒤에, 3년 뒤에, 1년 뒤에 없어질 얘기들도 되게 많고요. 모든 산업과 모든 트렌드가 그러하듯이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10% 미만일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과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현재의 어떤 패러다임과 유행들을 보고 앞을 보세요.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여러분들도 과연 어느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좀 더 스마트하고 시간을 아끼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인 거죠. 그, 제가 밈을, 제가 좋아하는 밈 중에 하나인데, 여기 밈이 하나 있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주 일반적인 지금 트렌드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요. 이 컴퓨터 뉴비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처음 하는 그 뉴비가, 뭐랑 놀고 있죠? 머신러닝이나 AI 막 우쭈쭈쭈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옆에 데이터 스트럭처랑 알고리즘은 죽으려고 하고, 그 밑에 그 매스매틱스는 아예 그냥 화석이 돼버린 그런 그림인데, 이게 진짜 뼈 때리는 그런 지금의 현실을 잘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게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다 그러긴 한데 제가 이 비디오를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선택해서 시간을 투자하라고 지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머신러닝이 진짜 앞으로 도약하고 발전하려면 거품이 많이 꺼져야 된다. 인공지능의 거품이 꺼진 상태에서 실질적인 연구들이 일어나서 어떤 유행, 막 유행 타고 막 키워드 갖다 붙여놓으면 되게 팬시하고 어딜 가나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연락을 오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키워드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되게 아 물론 무게중심에 따라 다르죠. 이걸로 사업 저걸 떼거나 뭐 연구 어떤 걸 서미션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이런 거에 따라 타이밍이 다를 수 있는데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일단 포인트인 거고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커지게 되게 되면 이게 오해들도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이 반대 지점도 저는 동의해요. 반대도 베인하는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파운데이션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체력이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반대 입장에서 저도 동의하는 그 반대 입장에서도 그래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 이야기하고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거에 대한 플랫폼이 더 편해지고 이러한 실수들도 많이 누적이 돼야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있다는 거에 저도 100% 동의를 해요. 저도 그 부분에 100% 동의를 해요. 근데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제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거에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고 저도 여러 가지 것들에서는 뭐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있고 거기서 배우고 왔다 갔다 포지션을 바꾸면서 가겠죠.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학생분들은 아직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제 시간이 이제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막 제일 논문 쓰기 쉬운 게 머신러닝이야. 왜냐면 숫자 하나 받고 이게 이 모델보다 좀 더 나아. 이런 걸 해도 그냥 페이퍼가 넘어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한때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1년 전인가? 막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머신러닝의 양대산맥이라고 불리는 그 교수님들 팀에서 한쪽 진영에서는 야 이런 식의 논문들 이거 진짜 속된 말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우리 인공지능 이거 너무나 너무 막 써내는 거 아니야? 정말 실질적인 연구들은 100편 중에 뭐 한 편도 없어. 진짜 뭐 네트워크를 잘 설명을 하고 정말 획기적인 도약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적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것들 바탕으로 진짜 뭐 하나 살짝 바꾸고 해서 계속 페이퍼를 내는 거야 막 이런 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진영에서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둘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운데이션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이쪽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현상들은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라 라는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라메트리, 뭐 옵티마이제이션 여러 가지 키워드들로 하여금 이게 굉장히 뭐 팬시하고 트렌디하고 이걸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졸업작품을 하고 뭐 프로젝트를 하면은 막 진짜 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포부를 갖고 하죠. 학생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지났을 때도 과연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에 너무 따라가지 말아라. 트렌드는 트렌드인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는 이게 어떤 파도 같은 거에서 갔다가 또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 트렌드를 준비하세요. 다음 파도를 준비하세요. 그런 식으로 파도 타기를 할 때 지금 이 파도를 못 탔으면 보내버리고 다음 파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서핑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관점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를 했던 내용 중에 이제 하나,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제가 이거 NJ 채널을 만들기 이전부터도 제가 계속 좀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이게 제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제가 후배들 뭐 물어보기 전에 제가 항상 그 얘기 해줬거든요. 뭐냐면 수업이 크게 두 가지로 수업을 나눠질 수 있어요. 렉처 베이스랑 그 프로젝트 베이스, 그러니까 스튜디오 베이스, 프로젝트 베이스, 렉처 베이스. 렉처 베이스는 말 그대로 그냥 강의하는 거지.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야, 이건 이렇게 돼. 과제 있어, 엑서사이즈 있어, 해가지고 와. 약간 이런 느낌. 프로젝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하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물론 이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물론 무게중심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디자인 스튜디오, 디자인 학교에서는 이거를 스튜디오 베이스로 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수업을,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일단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이런 파운데이션이라든지 기초를 다짐에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렉처 베이스로 가야 돼요.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단언하냐면,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CS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보시면은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수업을 보면은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문제, 막 엑서사이즈 같은 거 나오면, 챕터 끝나면 엑서사이즈 나오는데, 엑서사이즈 할때막 일주일 동안 그 엑서사이즈 갖고 머리 쥐뜯고 막 사람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아니, 일주일, 과제 하나 일주일 하는데 힘들다니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업을 해서 그러니까 렉처 베이스의 수업을 쭉한 15개에서 16개 뭐한 학기 수업을 딱 듣고 나면, 듣고 나는 것과, 그리고 스튜디오 베이스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뭔가를 쫙 해가지고 듣고 나는 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첫 번째 차이는 아웃풋 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스튜디오 베이스 같은 게 뭔가 있어 보여. 막, 와, 막 화려해. 그리고 학생들도 뿌듯해. 제가 공갈빵 비디오를 만들어 놨어요. 공갈빵 비디오 한번, 약간 비슷한 맥락이니까 그 코어는 똑같아요. 그런 공갈빵처럼 내가 뭔가 한것 같아. 뿌듯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스튜디오를 그 크리에이트 한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거 완성 불가능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냥 두면 절대 못해요. 왜냐면 그뭐 체력,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 그러려면 엄청나게 뭔가를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줘요. 학생들한테 막 주고, 저도 둘다 해봤어요. 렉처 베이스랑 스튜디오 베이스 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으로도 해봤었고, 가르쳐도 봤었고, 뭐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고 들으셔도 돼요. 저보다 경력이 일단 적으신 분들은. 제가 더 경험이 쌓아지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베이스가 딱 끝나게 되면, 되게 뿌듯하고, 어쨌든 그 인스트럭터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준비를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이걸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는 달려야 되니까 그냥 일단 막 도와줘. 도와주거나 어쨌든 최적화 시켜서 그냥 끝낸단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이거를 계산하는 사람도 편해. 왜냐면은 내가 뭔가 한거 같으니까. 그래서 다른데 워크샵이나 뭐 이런 거할때내 학생들의 작업들이 이래 이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도 사실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스튜디오 베이스를 많이 하는 거야. 디자인 학교에서. 왜냐면 그게 시간적으로도 국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디자인이나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은 이게 막말로 얘기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아웃풋이 제대로 안 나왔어도 거기서 막 뭔가 형용을 붙여가지고 뭔가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남는 건 없어요. 남는 건 없어요. 진짜로. 뭐에 비해서? 렉처 베이스에 비해서. 렉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그런 건 없죠. 물론 마지막에 프로젝트 시키는 수업들도 있고요. 안 시키는 수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 렉처 베이스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이 교과서가 있으면 그 교과서를 일단 다 한번씩 훑어보면서 그다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내가 일단 습득을 하는 거예요. 다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보는 거란 말이야. 뭔가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 전체를 다 한번씩 다녀보는 거야. 이 동네들을, 이게 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바운더리를 쳐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맵핑 같은 거, 제가 워크숍 했던 것들 보면은, 이거를 제가 스튜디오 베이스를 워크숍을 했을 때랑 렉처 베이스를 워크숍 했을 때는, 스튜디오 베이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단 보여주죠. 뭐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애들이 오 하고 싶다 해서 와서 팀 만들어 가지고 시간 정해 주셨으니까, 너는 뭐야 너는 뭐야 해서 얘기 듣고, 오케이 하면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갖고 오죠. 그걸 일단 다 던져줬으니까,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안 하면 점수가 안 나가지. 근데 렉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쪽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자료를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걸 던져주는데, 중요한 게 어차피 이거 다한번 이해 못 하거든요. 나중에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면서 곱씹으면서 가야지. 왜냐면 이게 파운데이션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나머지 것들이 보면 다 보이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동부에서 공부할 때 제가 CS 수업을 꽤나 많이 들었었어요. 그 하버드뿐만 아니라 MIT 수업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 것들은 다 어떤 뭐 미디어 랩이라든지 디자인 스쿨에서 하는 건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요. 근데 진짜 코어, 하드코어 CS 쪽에서는 다 렉처 베이스예요. 다 렉처 베이스고 엑서사이즈 있고, 그 엑서사이즈도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해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컴퓨테이션의 체력, 파운데이션을 다짐에 있어서는 일단은 무조건 렉처 베이스로 가야 된다는 거고, 렉처 베이스에서 어느 정도 내가 크루를 잡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뭐 짧게 6개월 정도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시간을 길게 보면 2, 3년 정도는 계속 그런 파운데이션 쌓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베이스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게 된 상태에서 가야지 렉처러가, 그 렉처러들도 실력이 다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정해진 시간 안에 어쨌든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갖고 온 거란 말이야. 그분들의 머릿속에 뭔가를 빼먹으려고 하면 내가 아는 만큼 빼먹을 수 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준비를 해놓고 간 다음에 물어보는 거지.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뒷단의 코어가 어떻게 도는지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준 이그젬플들을 갖고 하면 실력도 팍팍팍 늘고 딱딱 이해되시나요? 이 진짜 뭐 1년, 2년치에 배울 것들을 진짜 두세 개의 프로젝트라면 한 번에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되게 호기롭게 우리가 뭔가 해보자 해서 프로젝트를 딱 잡고 오늘 워크숍을 딱 듣고 여기 있는 자료들 가지고 와서 막 뭔가 만들고 그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해보자 도움은 돼요. 분명히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정말 넓은 롱텀으로 봤을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들은 사람들 막 패러다임을 타고 막 되게 잘하는 사람 있지만 지금은 어디 가는지 모른다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그 시간 동안 파운데이션을 쌓아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게 더 롱런할 수 있고 더 실력적 측면으로 이게 연봉이랑 협상이 가능하고 국내를 떠나서 국외까지도 그 실력이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큰 내용들은 다 다룬 것 같은데 뭐 생각 안 나는 부분들이 항상 편집을 하다 보면 나타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클라우드하우스에서 그 후배님들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 중에서 좀 공유하면 괜찮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전달해 드립니다. 물론 동의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 못 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동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경력이 더 많고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보여진다면 제 말을 믿고 따라와도 손해는 볼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